Oh.
감기를 올리겠습니다. 시고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서서 그려서 서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장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미암사에 대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알고 가셔야 또 동네에 가시면은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으면 미암사 갔다 왔다고. 미암사가 뭐 어떠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아는 것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암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익히 이 미암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참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부여에서는 1600년 전통을 가진 백제 불교인데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절들은 많지만 지금 남아서 운영하고 있는 절은 미암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MBC 이 드라마의 계백이라는 프로에서 아마 한 1년간 방영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미암사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 수라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누구나가 다 하고자 하는 서원이 있을 겁니다.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태어났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초상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서운감이 있다거나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죽는 걸 아쉬워합니다. 아쉬움은 극락을 못 갑니다.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게끔 했다거나 그러면 극락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걸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의 법입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남한테 욕하면 벌받잖아요. 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을 때리면 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받는다 하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지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인지 나 혼자만 생각할 때 나만 잘하면 성불한다 나만 잘하면
상받을 수 있다. 나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 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부처님 말고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와집을 열 채는 쳤다 부셨다 하는데 아침에 일이나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획이 있고 또 꿈마저 내가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꿈이 있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 혼자만 주장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암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것이 쌀바위가 유명합니다. 백제 무왕 때 아래 마을에 사시는 유씨 성을 가지신 부인이 사르는데 며느리가 자손을 얻지를 못해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만 해도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자손을 놔주지 못하면 쫓겨났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나도 며느리가 일도 잘하고 명석하고 또 효도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가 아들 낳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들 낳게 하려고 약도 죄다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여기에 쌀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소원 이루는데 왜 동네다 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쌀밥에 가서 불경을 드려봐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랑 이렇게 잠자리 할 거 이구 지구 해서 갖다 놓고 유씨 부인만 혼자 뛰어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유씨 부인이 혼자 자기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며느리 아들 낳게 하려다가 내가 굶어 죽는 게 죽을 때까지라도 계속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며느리 아들 못 낳으면 딴 놈 며느리 내보내고 얻으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제 갈팡질팡 진퇴양난인데 부처님께서 호리병 속에서 쌀 세 톨을 꺼내가지고 바위에 던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양반이 깜짝 놀라서 눈 떠보니까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쌀을 던지고 가서 하도 참 신기스러워서 그걸 쳐다보니까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쌀이. 그래서 그 놈을 매때 받아서 공양을 줘서 먹고 계속 고맙게 생각하면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무왕께 전해졌어요. 그래서 무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위에서 쌀이 나왔어. 참 이게 참 신비스럽다. 그러면은 바위암 쌀미, 쌀미 바위암 미암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미암사를 짓고 아래막을 이름을 미암부락이라고 이렇게 그 무왕께서 지명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미암부락이라고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와서 공을 드리면 소원 이루어진다 하는 바위로 알고 공을 드려서 소원을 이룬 사람이 참 지금 많고
지금도 곧 소원 이루어질 사람들이 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장 왕께서 왕이 예, 오르기 전에 머리 삭발하고 삭발 염의하고 미암서에 오셔서 여기서 수행 정진하고 여기서 계시다가 환속해서 왕이 됐습니다. 미암사에서 여기 오셔서 삭발 염의하시고 우리처럼 승려로 승려로 수행하시다가 환속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도 그 이산저산 다니면서 고행을 했습니다만은 토굴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산에 있는 돌로 만든 굴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굴에서 돌로 만든 굴에서 뭐 3년이고 5년이고 이거 천일이고 있다 보면은 돌에서 습기하고 독이 이 사람 몸에 뱁니다. 그러면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병이 들고 또 오래 못 살다가 이제 죽고 그러는데 여기 쌀바위 돌은 이 바위가 형성된 지가 한 2억 년 된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금맥입니다. 금맥. 그래서 원적외선 연합회 배구연 교수가 측정을 해봤는데 92.1%가 원적외선이 방사되고요. 거기는 금으로 금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위를 끌어안고 기대고 바위에 숨을 길게 내쉬고 들여쉬면은 원적외선이 사람 몸으로 방사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나쁜 불순물이라든가 여기에는 굉장히 이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바위를 보시면은 한 중턱에 일자가 검정 돌이 있습니다. 한 일자가 검정 돌이 그대로 배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밑에 보면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심자.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돌이 자체에서 그냥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구멍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본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일심이라는 뜻은 그걸 뭐 정답으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성불도 있고 또 선과 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선을 골라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속상할 때는 악을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악은 번뇌망상이니까 악은 잘라버리고 선만 우리가 쓰면 되겠다. 그래서 과거 7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7분 부처님을 보시면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갖자. 그러면 착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부처다. 그렇게 7분 부처님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부처 바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태의 마음이 도둑질하는 마음이라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부처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바위는 아주 일심이라고 거기에 돌 자체가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그 태구 시에 택시 기사 불자께서는 부처님 바위를 오늘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바위고 또 여기서 불공을 드리면 넘어오면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지방문화재 37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소원 빌리면 소원 이루어지는 바위로 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께들은 정말 참 좋은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진심 어리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 또 생각하고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마음적으로 한번 염원을 해서 또 기원을 해서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제가 또 미암사관 말씀을 드리면 또 서운한 점이 있으려나 몰라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들어와서 법회 보는 법회 장소가 이게 와불입니다. 와불 안 몸속입니다. 와불이라면 누워서 계시기 때문에 와불이라고 되지만 이게 열반상입니다. 열반상. 우리가 안에서 보면 와불이고 밖에서 보면 열반상입니다. 예. 근데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 하셔서 45년간 설법을 하셔서 부처님 말씀을 포교를 많은 스님들 입을 통해서 해가지고 불자가 지금은 이루 숫자를 해낼 수 없이 많고 또 자꾸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 설법 장소가 구시나가라에 이르렀습니다. 구시나가라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을 시봉하던 스님들 여러 스님들이 계신데 그 스님들 중에 안한 스님한테 안하나 나 오늘 밤에 여기서 열반에 들을 거니까 사라상수나무 밑에 북쪽으로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한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여전까지 우리 많은 스님들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포교를 하게끔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포교하게끔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늘까지 사바세계에 와서 할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무르면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반에 들겠다. 그러나 열반에 들어서 아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들어서 기다렸다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다시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세에 자기가 재밌는 일, 좋은 일, 멋진 일 이런 일들을 경험을 못해서 열반에 들었다가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나를 찾으면 오겠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부처님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부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중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반에 들었는데 북쪽으로 머리하고 서쪽을 바라보시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열반에 들으신 게 열반상입니다. 그런데 관을 짜가지고 관 속에 입관을 해서 그때만 해도 다비식으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근데 인근에 계신 왕들이
8명이 와 있었답니다. 부처님 그 장례식 그런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에다가 석유를 찌틀고 휘발유 찌틀고 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그 도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유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섭 스님만 부처님 유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섭 스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섭 스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가섭 스님은 이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걸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기간이 7일 7개가 걸렸다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걸렸다 했습니다. 오셔서 합장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섭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계속 이끌어 주시지 왜 우리를 버리고 열반에 드셨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맘 먹고 돌고 있는데 관 속에서 관 밖으로 발을 쭉 꺼내가지고 흔들었잖아요. 부처님께서 흔들었잖아요. 내가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들어서 기다리다가 중생들이 오라고 하면 찾으면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뜻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섭 스님밖에 없어서 가섭 스님에게 유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섭 스님을 기다렸답니다. 그 말이 끝나면서 불을 또 붙였잖아요. 그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또 도인이 하는 말씀이 부처님은 맑고 깨끗하고 아무런 티 하나 없는 분인데 우리같이 번뇌망상이 많은 이런 마음을 가진 손으로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게 부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끝나자마자 관 안에서 이제 불이 흉부쯤 되는 데서 밖으로 불이 이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신사리가 여덟섬 연말인가 나왔는데 그날 거기 지켜보러 온 나라의 왕들한테 한 섬씩을 나눠주고 탑 속에 신인사리를 이렇게 봉안해라 해서 이제 나눠줬답니다. 그러듯이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열반에서 들어서서 다음에 중생들이 나를 책임을 놓겠다 하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주겠다 함께한다 그건 바로 바꿔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중생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이제 부처님이다 그게 마음이 그겁니다. 마음 외모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오신 불자님들께서도 각 절에 다니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스님들을 보면은 일평생 동안 신도들을 위해서 추구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또 신도님들은 스님들이 추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서 스님이 안 계시다거나 면부를 안고 계신다거나 그러면 그 절 못 가겠구먼 스님 때문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던 일 멈추고 그 절 스님이나 그 절 부처님을 위해서 쫓아가서 축원하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을 위해서 축원해주고 부처님을 위해서 축원하러 일부러 자기 하던 일 멈추고 아마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과 중생과는 그렇게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도 대구
불자에서 택시 기사 불자에서 오늘 여기 오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총무님이나 인솔하시는 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자기 혼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뭐 10번도 오고 100번도 오고 여기서 며칠씩 묵어도 누가 말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회원들을 미암사 같이 쌀바위 같이 세계 최대 열반상 와블로 해서 막 텔레비에 1년에 막 여러 차례 뭐 밤낮 없이 나가고 이렇게 방영되고는 이러한 좋은 도량을 나보다 우리 회원들이 가서 구경하고 하는 일이 또 이루어지면 구경도 오고 체험도 오고 하는 일이 소원까지 이루어지면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솔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마음이 부처님 마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오늘 인솔 하신 우리 그 저 불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은 여러분들의 총무나 회장이지만 마음속은 부처님을 가지고 계시다. 부처님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박수 쳐보세요. 저는 부처님 되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고 내 입은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공장. 부처님 만드는 공장. 왜냐면은 부처님은 착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남을 이롭게 하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점심 공양을 하실 때 미암사는 진신살이 일과를 보셨는데 자연적으로 삼과로 증과된 아주 신비스러운 도량입니다. 그래서 미암사에서 음식만 먹어도 종기도 없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도량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공약을 맛있게 드시고 그릇 닦는 거 귀찮아서 집어내 버리지 버리고 내가 얼른 먼저 먹고 옆에 같이 계신 법우님들이 공양을 하면 그릇을 다 뺏어다가 닦아줘. 그게 부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실 때도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돌려놓고 들어오고 나가겠다 신기 좋게 또 그 다음 오시는 분이 또 돌려놓고 그러면은 나갈 때 아 나 신발 신고 나가기 참 편하게 이렇게 해서 고맙구나 누가 이렇게 했지 할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한 것이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이라고 나한테 이게 복으로 들어오는 거야. 복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짓을 하면 돼요. 복 받는 짓을 하면.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바꿔 말한다면 덕망이 많은 분이잖아. 덕망. 덕망. 덕망을 복을 만들어서 그 나한테 들을 수 있도록 쌓아놓는 게 덕망입니다. 덕망. 복 받는 짓만 하면 그게 부처님이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뭐 무루가 어쩌고 유루가 어쩌고 뭐 전생이 어쩌고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남에게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짓을 하게 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왜 또 어려우냐? 귀찮은 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찮은 걸 하기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귀찮은 건 나도 귀찮으면 남도 귀찮고 남도 귀찮으면 나도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것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귀찮더라도 남이 좋아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바위가 공원 뒤에서 그 쌀바위가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 저 그 불자님 말씀하실 때도 그러더라고. 뭐 정근도 해야 되고 또 뭐 예불도 모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복받는 일이요. 왜냐면 부처님도요 천상천하 무여불 외가면서 막 석가모니불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도 이게 기쁘게 해주란 얘기야. 기쁘게 해주란 얘기야. 말로 부처님한테 우리가 경을 독송해 주는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몰라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한테 이 불공 드리고 또 부처님한테 이렇게 염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는 거라도 어차피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막 훌륭한 분 천상전하 무여불 막 석가모니불 그러면 부처님도 눈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무한가지 잘을 본 얼마나 우리가 칭찬하면 좋아하겠냐고. 칭찬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칭찬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진신살이 일과를 모셨는데 삼과로 증과가 된 그런 아주 영험 있는 이런 도량이고요. 약수를 마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몸에도 이로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도 부처님 말씀하신 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에 맞는 그런 생활 속에 불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통도사에 가시면은요 일주문 들어가서 왼쪽 보면은 거의 가람당이라고 해서 가람당은 그게 말씀 그대로 이제 토지 우리나라 말로는 토지지신인데 우리는 세상 살아나가려면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모시려면은 지신도 필요하고 조항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이 호국불교라 해가지고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거나 나를 지키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려면은 나도 필요하고 이웃집도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그 살아있는 조상, 죽은 조상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천도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느 거 보면은 잡신이 붙은 사람, 못쓸 신이 있는 사람들을 신을 띠려고 보면은 뒷방으로 어두운 쪽으로 자꾸 도망갑니다. 밝은 걸 싫어하고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각하는 것이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거나 밝은 사람들은 화하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절에 가나 어디 가면은 촛불을 되게 밝히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각자 서로 다니시는 절이라든가 또 대구 운전기사의 불자의 앞으로 장래 발전과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촛불 하나 밝히시면은 앞으로 제가 오늘 3시에 대전에 볼 수 있어서 갔다 와서 저녁 때 또 제가 축원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법장 어금천의 교수래 운지 제장 실서래 세상의 행복살도 원멸사생육도 법기정 다급생내지업장 어금천의 교수래 운지 제장 실서래 세상의 멸사생육도 복귀정 아급생내지업장 아금차비계수례 혼재장 실서제 새세상에 개인기도 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네, 2시 반에 꼭 버스 있는 집결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고 향공양부터 올립니다. 개인기사 시간 한번 시간 2시 반 한번 딱 마시고 개인적으로 또 저 기도 좀 하고 해야지 시간 드려야 온 세상을 받게 좋죠. 여기서 잔인한 얘기 얘기 잔인한 그러니까